대결은요. 네. 정통 대결 한번 가봐야죠. 가야죠. 민수연 대 공훈. 자, 정통 대결이다. 우리 호. 와이대. 나오기만 해도 또 설레요. 저는 어떤 무대 준비하셨나요? 그 손인호 선생님의 해운대 엘레지라는 곡인데,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유년 시절에 이제 아버지와 함께 젓가락 장단에 맞춰서 노래를 맞춰 불렀던 그 추억의 곡이라고 제가 들었어요. 근데 저도 아버지가 한 10년 동안 메이저로 뒷바라지 해주시면서 같이 다녀왔던 그 추억이 있어서 공감이 돼가지고 이 노래 선곡하게 되었습니다. 쓰세요.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파이팅. 뭐야. 젓가락 소리 아니야? 언제까지나 아 좋아. 헤어지지 말자고. 야 너무 잘 꺾는다.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던 너와 내가 아니냐. 와 감들어진다. 세월이 가고 너도 또 가고 나만 혼자 외로이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시절 못 잊었네 가운다. 수연이 목소리에도 이게 뭐랄까 한이라는 그런 게 있어. 백사장에서 동백숲에서 속삭이던 그 말이 오고 또 가는 바닷물 타고 들려오네 지금도. 아 좋다. 이제는 다시 두 번 또 다시 만날 길이 던져버리자 저 바다 멀리 청든 백사장 청든 동백숲 안녕히 잘 있거라 안녕히 잘 트로트다. 자 민수연 씨 자리해 주시고요.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만나볼까요? 아주 여유 있게 나오시네요. 아닙니다. 네. 어떤 노래 선곡해 주셨나요? 몇 년 전에 저희 조항조 선생님께서 애가타를 불러주셨는데 그 곡이 정말 편곡도 새로웠고 보는 내내 좀 소름이 돋았어서 네. 아, 저런 무대를 저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아 좋습니다. 파이팅! 손이 목소리로 이 애가 타는 아, 이 노래 진짜 어려워. 나 한번 불러보려고 흉내 내다가 정말 어려워. 이대로 나를 바라봐. 야. 눈으로 나를 안아줘. 뭐야?
만날 때마다 자꾸만 가슴이 먼저 하는 말 사랑에 빠진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는 아닌 척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 진짜 잘한다 어디 저래? 그냥 바라만 봐도 애 같아 애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 같아 이러는 게 아닌데 흘린 눈물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 들켜버렸어요 가까이 내게 와줘요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이렇게 같아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와 이 곡을 이렇게까지 한다고?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언니 지금 표정이 뭔가 진짜 애가 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잘해? 아니 어떻게 음색이 저래 진짜 컴퓨터 같다. 음정이 컴퓨터 같아. 그냥 바라만 봐도 애 같아. 아이고.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애 같아. 이렇게 같아도록 사랑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내로 가라는 와, 이거는 진짜 그냥 너무 잘했어. 이제 훈이 형 첫 소절부터 끝났어요. 이건. 두 분의 무대는 뭐 너무 너무 매력적이었지만 한정단의 마음을 흔든 사람은 한 분입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과연 누구를 선택했을지 미스터리 한정단의 선택 지금 바로 공개해 주세요. 와, 근데 그냥 너무 잘하신다. 녹화 한 5시간 이게 다 까먹었어. 너무 잘하셔. 머릿속에 빅뱅이 일어났어. 진짜. 와, 둘 다 너무 잘했어. 미스터리 판정단의 선택은? 이야. 끝내! 아하. 야. 아하. 인정이야. 아, 인정이야. 이야. 아,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예. 축하드립니다.